진안군 장애인들을 위해 손발 걷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주민들. 마음적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서로 웃고 즐기면서 탐구상도 하면서 내 힘 닿는 데까지는 하는 거죠. 장애인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으며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들. 진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일을 만났습니다. 방문봉사가 있는 날, 주민들이 서희순씨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혼자 잘 이해요. 조심해서 잘 있나 또. 이 하반신으로는 하나 힘이 없어갖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피가 터져도 몰라. 맞아, 여기가 모르니까. 감각에.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서희순씨. 시집 올 때는 예쁘고 이렇게 안 아팠었는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 이러지 않아. 추워. 겨울이라 저 그 혈액순환이 안 된 게 차와서 이렇게 긴 거 이렇게 털 달린 것을 이렇게 신기 갖고 있어요. 혜순 씨의 사연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건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이기 때문이죠. 4년 전 좋은 세상 만들기를 조직한 진안 군민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혜순 씨와 같은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37년 전, 셋째 아이를 출산하다 후유증으로 척수마비를 겪게 된 혜순 씨.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됐지만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오랜 세월 병마와 싸워올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해 8월, 든든한 버팀목이던 남편마저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저씨도 불편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아저씨가 심부름을 하시고 버거시병에는 시방은 버거시병도 고친다고 하더만. 버거시병?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순 없겠지만 외로울 때 버팀이 되는 친구 같은 존재이고 싶습니다. 좋지? 대화라도 해준 게? 그래, 대화를 해준 게. 혼자 있는 것보다 얼마나 적이지. 혼자 있으면 말할 데도 없고. 텔레비 아니면 뭐 어디다 대고 말하겠어. 좋은 세상 만들기가 시작된 곳.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지난 2015년 이곳에선 전북 최초로 지역 주민이 함께 장애인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뜻을 함께하고 싶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가 조직됐고 7개 읍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발로 뛰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사업은 전문 인력과 하드웨어, 그 공간, 전문적인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역 주민의 어떤 동료로서 만나면서 사람을 중시하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지역 주민이 그 실천을 좋은 세상 만들기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그분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도움을 받고 나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확산되는 그런 문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 같아요. 백운면 좋은 세상 만들기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우리 이거 나눠드리는 거 이걸 그 명단을 좀 달라고. 여기 명단. 장애인들에게 새해 선물로 쌀을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박찬수님, 이김천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쌀은 모두 직접 준비한 것들. 가진 것을 나누고 싶었다는군요. 누군가에겐 특별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눔은 이들에겐 일상과도 같은 일입니다. 내가 장애이고 내 경제적으로 돕든 못 오고 내 형편이 그래서 마음적으로라도 이렇게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잘 살기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자 시작한 일. 주는 마음보다 받는 기쁨이 더 큽니다. 네, 이렇게 여러 양반들이 쌀을 갖다 이렇게 준 게 따숩게 밥 해 먹고. 예,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예, 건강 먹으라고 갖다 준 게. 마음이 이 좁게라도 너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고 있어요. 늘 가까이서 살펴봐주는 사람들. 장애인들에겐 더없이 고마운 손길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쌀 갖다 주고 아유 고맙죠. 먹어야 한대. 좋은 세상 만들기의 손길은 미처 복지 혜택이 닿지 못한 곳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들의 활동이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건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나면 기뻐요. 백운년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들이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설립된 카페에서 근무 중인 재명 씨. 회원들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재명이하고 앞동네 뒷동네 살아요. 근데 부모님들하고 친절하게 살아갖고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컴퓨터를 좀 배우자.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 다 배우고 이제 꿈의 동산에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좀처럼 집 밖을 나가지 않던 재명 씨. 위원들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얻게 되고 비로소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복학 찾으세요. 일을 시작하고부터 재명 씨에겐 새로운 목표도 생겼는데요. 목표가 커피 다 맛이 탄 다음에 창업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인가요?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재명 씨의 모습은 위원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어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향기로운 커피처럼 재명 씨의 꿈도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오늘은 성수면 탁구 교실이 있는 날. 장애인들을 데리러 가는 것도 위원들의 몫입니다. 계세요. 아저씨 여기. 나와요. 예, 나. 저기 누나. 딸내미가. 예, 딸내미가 저 작년에도 나오더니 안 나와. 안 간대요. 나와 다음 주부터. 장애가 있어서 이제 좀 위험하고 겨울이라 미끄럽고 그게 그냥 집에까지 가서 모시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 탁구 교실을 운영하는 성수면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들.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시작. 탁구를 하면서부터 기분 좋은 변화도 많이 생겼는데요. 손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꿰져 갖고 잘 맞춰 있질 않고 그냥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살다가 또 이렇게 손바닥 수술을 해가지고 점점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탁구 채도 좀 제대로 잡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오그러져 가지고. 근데 아주 좋아요. 이거 많이 하고 가면은. 탁구치도 재밌고 몸에 건강에도 좋고 다 좋아요. 번데지 사람도 좋고 만나는 사람도 좋고.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고 이 순간만큼은 장애가 주는 경계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운동하는 이유실 뿐이죠. 처음에는 장애인분들이 어울리려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발뺌을 하셨었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뵙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표정도 맑아지시고
처음에는 한 번 넘기기도 힘들던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몇 번씩 넘길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웃고 즐길 수 있으니까 서로 화합이 되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개인기 피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마음이 뿌듯합니다. 운동보다는 좀 오셔가지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탁구라는 걸 또 알게 되고 탁구가 이렇게 또 재미있는 운동이고 이제 운동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활동량이 좀 더 예전보다 많이 좀 좋아지고 이제 기분 자체도 좀 많이 웃으시고. 장애인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것을 공유하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복지가 될 수 있죠. 장애인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이유입니다. 주차면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진 만큼 장애인에게 난방유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적은 규모라도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도움을 주자는 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기름을 넣어주는데 많은 양은 못 넣어주고 한두 모씩만 올해는 넣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늘려나가는 거니까. 주민들이 이웃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보게 되면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건넬 수 있게 되는데요.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찾아간 곳은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를 하면서 인연을 맺은 송길영 씨 집. 그는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해가지고 이제 아유 어떡해 추운 겨울에 또 해필이면 이제 나도 괜찮아. 근데 이게 따뜻해요? 네. 어 전기 어 켰구나. 네. 어 그래요. 몸조리 잘하시고. 예. 네. 예쁘네요. 어, 아 이거 뭘요?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예. 네. 그래 좀 기름 넣을 때를 가르쳐줘야지. 아 여기. 어. 많은 것이 부족한 환경에도 거동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길룡 씨. 그에게서 배워가는 게 더 많습니다. 애쓰네, 엄마 저 병가루 하냐고.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빨래하고 그러구만. 빨래 세탁기 가야지. 그래, 어쨌든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어. 빨래 세탁기 가고 밥은 밥솥이 하고 뭐. 야,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당분간 기름 떨어질 걱정은 없겠네요. 지난 여름 풀을 베서 난방유 기금을 마련한 위원들. 봉사를 위해 뛰어든 일이지만 사비까지 들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서 스스로 하는 일이죠.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남 도와주면은 나도 보람 느끼고 내가 이제 안 좋을 때 딴 사람이 절 도와주면은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기 시작했고. 기름 한번 넣는다고 겨울을 온전히 날 순 없겠지만 길룡 씨는 천근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합니다. 너무 좋죠. 아 이제 기름 좀만 뗐으면 이제 또 한참 떼겄네. 예. 아기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유석영 씨. 그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신은 구두를 만든 구두 회사의 대표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유석영 씨가 바로 좋은 세상 만들기 활동을 처음 시작한 주인공입니다. 파주 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장애인들을 돌보는 복지 시스템을 운영했는데요. 아쉽게도 지속되진 못했지만 그 활동을 지난해서 이어가게 된 거죠. 지난은 참 좋은 곳이에요. 그 주민들께서 따뜻하게 장애인들을 보듬고 계시고 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또 복지관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 큰 꿈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멋진 사회 참여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해에서 비로소 유서경 씨의 꿈이 펼쳐진 건데요. 결과도 좋았습니다.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진안군의 사례가 발표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성공적인 사회복지 모델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이 삶아서 몸을 좋아 맛있어 노인양 만들 좋은 거예요 그게. 마령면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들이 생일 잔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와서 즐겁게 잡수고 막 얘기하고 오는 거 보면 진짜 뿌듯하지요. 맛있게 잘 잡수고 그러면은 그게 1년이면 한 몇 번씩 한 게 생일 돌아오신 양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셔갖고 하니까 보람도 있고 즐겁고. 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손맛 좋기로 소문난 위원들이 모여 실력 발휘에 나섰는데요. 1월에 생일을 맞은 장애인들에게 잔치를 열어주기로 한 겁니다. 저도 늙으면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어요. 멋있고 하고 싶어요. 저를 부르는 한은 다 가고 싶어요. 오늘은 세 분만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10명, 20명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음식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한다고 또 성의껏 일찍들 아침에 그냥 7시쯤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계시거든요. 아, 봉사하니까 정말 좋지요. 사는 기분이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봉사를 할까 이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첫 번째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을 모셔오는 것도 위원회의 몫이죠. 그 사이 생일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아유, 차가워요 지금. 차가웠어도. 진짜 생일보다 더 특별한 오늘. 지난 시간 생일도 잊고 살아온 분들에겐 더없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부자. 축하합니다. 축하드리세요. 축하드립니다. 생일에 선물이 빠질 순 없죠. 마치 장난감을 선물 받은 아이처럼 좋아하시네요. 마령면의 장애자 명단에 오르신 양반들이 100심을 서이야.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초청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서이요. 서이서 이제 우리가 이 생일상을 차리고 또 연말도 지내고 새해가 또 돌아오고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같이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좋은 어른들 생일 축하도 해드리고 뭘 받아서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사람이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이런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런 분위기를 가지는데도 엄청 반가워하시고 즐거워들 하셔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또 동참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가서 집 저 청소도 해드리고 이제 빨래도 해드리고 저 장애인 분들이 못 하시는 거를 저희가 뭐 손 구석구석이 못 닿는 걸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네요. 장애인들에게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늘 곁에 다가가준 좋은 세상 만들기 사람들. 장애인들과도 어느새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됐습니다. 이런 생일상 받아본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집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생일상을 이렇게 그냥 받아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깊게 패인 주름 만큼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들. 자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그동안의 외로움도 달래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전수조사가 있는 날, 오늘은 특별히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마을에서 몇십 년간 생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이제 관심 갖고 찾게 되면서 대상자가 활발하게 좀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분들이 누구나 더불어 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찾아 나선 건데요. 사실 지금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들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 대부분도 복지관을 모르거나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애 가진 사람들께 만나면은 뭐든 숨겨요, 숨겨. 그래 제가 저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그래 이제 데리고 나서 복지관에도 데리고 가고 뭐 부끄러워할 거 없다. 복지관에 가서 찜질방도 가고 이렇게 하자고. 이게 그 사람들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앞으로도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가 있었으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좀 전수조사 나왔어요. 예, 전수조사요. 예. 위원들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 예, 예.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김춘심 씨를 만났습니다.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핍니다. 낮에는 도우미 선생님 이동을 하고요. 만약에 저녁에는 119를.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들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더 세심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처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안군의 장애인 비율이 참 높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담면은 진안 읍내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과 또 복지관과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이 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농산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편견이 참 살기가 불편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근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특히 특별히 사회적 약자가 정말 살만한 동네이다 이 농산어촌이 그런 것을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꿈이 먼저인 그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가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곁에서 동행하며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 사람들. 앞으로 그들과 함께 꿈을 이루고 행복을 찾아갈 장애인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